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프트 기타의 피자쌤입니다. 이번에 연습해보실 곡은 일본 특유의 여름 감성이 느껴지는 아이뮹의 마리골드입니다.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한 연주를 준비해봤어요.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코드부터 들어가볼게요. 먼저 카포를 2번 프렛에 끼워주시고요. 아래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코드표에서 빨간색 점은 각 코드의 근음.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음이니까 꼭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코드 보실게요. C. 네, 코드표에 X가 표시되어 있는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막아주라는 의미인데, 지금 C 코드에서 5번 줄을 잡는 손가락을 6번 줄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올려 잡으셔서 5번 줄을 누르면서 6번 줄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드 보실게요. G on B. 네, 여기서 6번 줄은 막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코드 A 마이너. 자, 다음 코드 보실게요. E 마이너. 다음 코드 G. 네, 다음 코드 F. 자, 다음으로 E-7. 자, 다음으로 G sus4. 저처럼 G sus4 코드를 잡으실 때 5번 줄을 같이 연주해도 좋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중지로 뮤트를 하셔서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주법 보시겠습니다. 먼저 곡의 파트별 진행 순서는 아래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 부분이 인트로부터 살펴볼게요. 인트로부터 이 곡에서 주로 연주되는 스트럼 패턴이 등장합니다. 바로 패턴부터 보실게요.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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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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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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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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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기본 패턴은 이렇게 쳐주시고요. 인트로는 네 번째 마디인 E 마이너 코드부터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E 마이너 코드의 패턴 보실게요. Down, cutting down, cutting down, down up.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nine. 네, 이렇게 쳐주시는데 지금 보신 오른손 커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오른손 커팅, 왼손 커팅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나머지 두 마디 패턴 보실게요. 여기서는 먼저 연습한 기본 패턴대로 쳐주시는데,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던 3박자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서 코드 체인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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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hange up, down, down, down. 이렇게 두 마디를 진행해주세요. 그럼 인트로 전체 시범 보시겠습니다. 3, 4.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A파트 보실게요. A파트는 먼저 연습한 기본 패턴으로만 쭉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코드만 잘 바꿔주시면서 바로 연주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A파트 전체 시범 같이 보실게요. 3, 4. 자, 그럼 다음으로 B파트 연주해보겠습니다. B파트도 기본 패턴으로 쭉 쳐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마디만 조금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디에서는 G코드로 다운스트로크를 8번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바로 B파트 네 마디 시범 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3, 4.
자, 그럼 다음으로 청량감이 넘치는 C파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C파트에서도 기본 패턴으로 쭉 쳐주시는데 한마디의 코드가 두 개 있는 마디에서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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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C, E, N, 다운, 다운, 업. 네, 이렇게 기본 패턴대로 쳐주시는데 코드 체인지만 3, 2 박자에서 해주세요. 이 코드 체인지만 주의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C파트 16마디에 추가되는 두 마디까지 총 18마디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자, 이렇게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됩니다. 2절 A 파트는 1절과 똑같이 쳐주시는데 이번엔 16마디가 아니라 딱 8마디만 치고 바로 B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 B 파트도 1절과 똑같이 쳐주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 마디만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분 패턴 천천히 보실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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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다운 맞고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 C파트 보실게요. 2절 C파트는 1절과 똑같이 쳐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추가되었던 두 마디를 생략하고 총 16마디만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D파트 보실게요. D파트는 지금까지 연습한 기본 패턴과 다른 스트럼 패턴으로 연주가 되는데 바로 패턴부터 배워볼게요. 자,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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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신 패턴으로 쭉 쳐주시는데 네 번째 마디만 다른 패턴으로 연주가 됩니다. 이 부분 패턴 보실게요. 먼저 G코드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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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네, 여기서 E-7으로 코드를 바꿔주시고요. 다운 커팅.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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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체인지 커팅.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파트 8마디 시범 바로 보시겠습니다. 3, 4. 그럼 다음 이어지는 인터루드 파트 보시겠습니다. 인터루드 파트는 기타 솔로가 연주되는 파트죠. 우선 지금은 솔로가 아닌 반주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솔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니까 강의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이 부분 스트럼 패턴은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기본 패턴으로 쭉 연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열심히 연습하셨던 패턴이니까 바로 인터루드 총 7마디 시범 보시겠습니다. 3, 4. 자, 다음 이어지는 파트 C- 파트 보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마디까지는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긁어만 주시고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D파트의 주법과 똑같이 쳐주세요.
곡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에서는 G코드를 한 번만 긁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는 마지막 포박자에서 이런 멋진 소리를 내봤는데요. 지금 이 연주에 관해서는 저희 바른 음악 생활 재생 목록에서 동기타 슬라이드 활용 팁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C-파트 시범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음으로는 이 파트가 이어집니다. 이 파트도 지금까지 연습했던 이 곡의 기본 패턴으로 쭉 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트인 아우트로가 진행되는데 아우트로는 인트로와 똑같이 쳐주시고 마지막에 C코드만 한번 긁고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앞에서 연습했던 리듬이니까 바로 솔로 설명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은 이 곡에 나오는 솔로 연습해볼게요. 솔로는 천천히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 똑같은 솔로가 나오고 인터루드에서도 솔로가 연주되는데 먼저 인트로와 아우트로 솔로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처음은 음악이 시작하기 전 4박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 2, 3, 4.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시범 보실게요. 1, 2, 3, 4. 지금 보신 연주를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 쳐주시고요. 바로 다음 인터루드 솔로도 천천히 보실게요. 3, 4. 3, 4.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이어서 시범 보여드리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 4. 네, 지금까지 낭만 넘치는 아이명의 마리골드를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아이명의 내 안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그랩더기타의 피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